이번 곡은요 어제 출시된 노래예요. 네, 어제 그 우리 회사에 성악가가 있어요. 손태진 군이라고 명문 서울대공대 베이스를 하는 친구인데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크로스오버 음악을 내는데 처음으로 싱글을 냈어요. 그래서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키도 크고 괜찮은 친구예요. 이제 싱글을 냈으니까 본격적으로 아마 포르테 디 콰트로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거든요. 솔로 손태진으로 활동을 하는데 곧 공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의 싱글 가운데서 저하고 강하성 씨하고 같이 만든 노래인데 잠든 그대란 노래가 있어요. 이게 사실 딱 퇴근길 줄여달래. 밖에서 올려. 찢어지나봐. 밖에서 좀 올려주세요. 메인에서. 아니 좀 올리면 될 것 같아. 피아노로. 아니야 이거잖아. 자, 그래서 이번 곡은 건반 좀 올려줘 보세요. 한번 메인에서 건반이 좀 작아. 이걸 만지지 말고 정서 주고 찢어지더라고. 좀 세게 쳐봐. 괜찮아요? 네. 이거 피아노가 낫겠지. 이거 피아노 레벨이 작아서 레벨 좀 더 올려주세요. 피아노가 낫는 것 같아. 근데 이게 피아노 소리가 워낙 후져가지고. 자, 이거 그냥 어제 나온 곡인데 여러분들 잠든 그대라고요. 딱 퇴근길에 이렇게 들으면 좋고요. 되게 젊고 풋풋한 사랑을 하는 신혼부부나 젊은 연인들에 관련된 얘기예요. 하루일에 지친 딱 이 시간에 들으면 좋을 노래거든요. 잠든 그대 손태진 씨의 싱글인데 제가 제 목소리로 작곡 원곡자의 목소리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행복
우리가 오늘 우리 할 얘기 집에 가셔서 꼭 들으세요. 퇴근길에. 예, 이 노래는 저희 매니저가 카피를 잘못했네요. 2절에 가사가 이게 지금 손태진 군이 열린 음악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 거기 몇 부분 삭제했거든요. 그때 해놓은 가사를 카피를 했네요. 아까 내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맞아야 돼. 예,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예, 갑자기 2절 A 가사가 없는 거야. 예, 아. 손태진 잠든 그대입니다. 이 노래는 예, 여기 계신 분이라도 그 친구 목소리 들으면 훨씬 더 멋있어요. 예, 저는 그냥 원곡자일 뿐이고 예,